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 색깔로 염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머리를 짧게 치고 나서 머리가 바람에 흩날려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편한 것도 많고, 주변에서는 이제 뭐 군인 머리라고도 하긴 하는데, 군인 머리는 어때요? 내가 좋으면 된 건데. 그리고 이런 스타일도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짧은 머리도 스타일이 있다는 걸 존중해주고, 일단 뭐 이 색깔을 조금 톤을 많이 다운시키기 위해서 염색약을 샀습니다. 짧은 머리가 왜 어두운 컬러가 어울리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 자체가 짧아질수록 이목구비가 드러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려면은 눈썹 위쪽부터 눈썹 아래쪽, 그러니까 이뼈가 앞으로 나올수록 눈 안쪽이 그늘지고 영도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고, 흔히 뭐 잘생겨 보인다, 뭐 예뻐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두상과 얼굴형을 가진 사람들이 서양에 많이 계시죠. 대부분 동양인들은 그런 두상과 눈썹이 튀어나오는 그런 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너무 긴 머리를 고집하고 긴 머리에 대한 스타일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만큼 짧은 머리 스타일을 못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짧은 머리에 대한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잠깐만, 뭐 하는 거니 이제? 아니, 샴푸를 하려고 샴푸를 하는 걸 깜빡했어, 약 만드느라. 샴푸 시간이 진짜 짧아졌어. 거의 한 5분의 1? 머리를 끝까지 말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이런 머리는 앞머리를 내릴 수 있긴 한데 내린 머리보다는 올린 머리에 초점이 맞춰진 디자인이라, 여러분들이 내리는 것보다는 올리는 걸 제가 좀 더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만든 염색약을 가지고 이제 한번 써볼 건데, 오! 오! 오 마이 갓! 제가 뭐 미용사라고 머리 막 다 자랄 것 같죠, 셀프로?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왜 짧은 머리가 더 어두운 컬러가 어울리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짧은 머리가 블랙이 어울린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서양인 분들은 금발도 많고 밝기 자체가 밝은데 안 어울리게요? 아니잖아요. 밝기가 어두울수록 질감이 안 보입니다.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목구비를 가리는 게 이론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두상과 뻣뻣한 모질을 가진 분들이 밝기가 밝아버리면은 생각한 그대로 다 표현되겠죠? 그래서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가 더 불리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것도 잘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옆에 있는 머리가 동양인 분들 억세고 뜨기 때문에 뜨는 게 더 많이 보여요. 그 반대로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죠? 저도 생각보다 많이 안 뜨는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걸로 입혀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머리가 좀 더 작아 보이는 게, 덜 떠 보이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검은 색깔로 염색을 하고 있고요. 벌써 느낌이 오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나 진짜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일단 색깔을 어둡게 뺐는데 샴푸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해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어야겠어요. 이따 볼게요. 와, 이거 오바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생각보다 머리가 엄청 까맣네요. 그리고 진짜 질감이 안 보여서 더 그런 것 같긴 하네. 자, 우선 여러분들, 블루블랙이나 블루는 웬만해서는 집에서 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손 다 물들고요. 지워지지도 않고 억지로 문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여기 얼굴 페이스라인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일단 머리 말려볼게요. 저도 머리가 뜨거든요. 뜨는 걸 좀 잡아주고. 짠!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색깔을 검은 색깔로 바꿔봤어요. 아무래도 검은 색깔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느낌이, 질감이 보이지 않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고, 저의 느낌상 더 빼야겠네요. 조금씩 짧은 머리에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쾌적하게 스타일링을 여러분들 눈에는 거기서 거기겠지만 좀 더 예쁘게 만져봤어요. 자, 이제 머리를 짧게 잘랐으니까 짧은 머리 스타일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죠. 다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머리 스타일은